안녕하세요, 개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구약을 끝냅니다. 45강이고요. 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도 너무 수고한 것 같습니다. 45강 오늘 구약 끝내고요. 아, 신약은 라이브 강의로 이 1시간짜리로 20강 아,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강의가 끝나면 이 구약 45강하고 신약 20강을 그냥 설거지할 때나 자기 전에나 운전할 때 그냥 틀어놓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랬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고 아, 제가 이것을 강의하게 된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흥분되네요. 오늘 마지막이라서.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보문 성경 따라듣기 45강 구약 끝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역대상하 전체 구조 잠깐 알려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고요. 말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정리하는데요. 왜 욥기를 지금 정리하느냐. 아까 삼각형, 창세기 위에 이렇게 삼각형 올라간 욥기. 욥기는 배경이 창세기 배경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나오는 인물과는 전혀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아, 이거가 쓴 시대 배경은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때 쓰여진 이야기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욥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하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일단 역대상하 에스라 누가 썼다 그랬죠? 네, 에스라가 썼습니다. 역대상하 왜 썼다 그랬죠? 유대인의 민족성, 순수성, 정통성. 북이스라엘은 다 빼버리고 우리 남유다만 구별됐어. 우리 남유다는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남유다의 계통에서 올 것이야. 다윗의 언약 그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섞이면 안 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교과서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역대상하 앞에 부분 그래서 아담부터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열왕기 상하는 시작이 누구부터라고 했죠? 네, 솔로몬부터입니다. 예, 열왕기의 왕의 시작은 물론 사울 다윗이지만 사울 다윗은 열왕기 상하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고요? 사무엘 상하에 있습니다. 네, 역대 상하와 다르게 열왕기 상하의 시작은 솔로몬이지만 역대 상하는 창조부터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 정통 순수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목적을 갖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끝과 그 다음에 에스라 시작이요.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렇습니다. 포로귀환을 고레스가 포로귀환을 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잠깐 찾아볼게요. 역대하가 마지막에 보면요.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바로 한 장을 넘기면요.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어떠세요? 너무 exactly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해놨죠? 네, 에스라가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역대상하 전체 스토리 들어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담부터 시작한다. 관련 성경 범위는 창출, 민수, 삿. 자, 구약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 다윗의 예배로 회복되길 원함, 사무엘 상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지금 거의 요약하고 있다고 역대상하에서.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 자 여기에 아무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긴 나와요 이름이. 그렇지만 그 나온 건 그 사람들의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유다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양념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포커스 되지 않아요. 왕상을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왕상에서 시작하니까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유다 열왕의 역사, 그다음에 고레스 칙령까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절까지
거는 왕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가 이런 책입니다. 역대상하가 이런 책입니다.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비슷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목적과 이유가 그리고 그 컨텐츠가 많이 다른 그런 책들이에요. 자, 역대의 한눈에 보기. 이거는 보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열왕기상하 한눈에 보기인데요. 여기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엘리야, 엘리사, 막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아합, 이세벨, 우리 바알과 아세라 막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 자리인데 뻥 볐습니다. 이게 역대하거든요. 자, 대신 역대하는요. 이렇게 밑에 역대하에 아니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역대하에 역대상하에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이미 드린 대로 곧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지 않자 다시 타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같이 동역해서 교육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종교개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는 게 또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대충 뭐 다친 뭐 소라든지 아니면 제물에 흠이 있는 제물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지금 이거야? 왜 사랑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와?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가 독생자의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렇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사랑하면 왜 내 삶이 이 난리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우리 아이들은 맨날 소고시키고 우리 남편은 왜 프로모션도 안 되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살아. 라는 생각 우리도 가끔 하죠. 자, 우리도 기다림에 지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또 열왕기 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정말 우리는 벌써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읽으니까 굉장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고 언양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 해보셨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을 물론 가르쳐는 주셨지만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도 우리 상황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누가 저 가서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너네가 모이는 거 싫다. 우리가 큰 성전과 큰 교회와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공동체로 가정으로 묶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보단 둘 셋이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커다란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라기 시대도 커다란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진짜 진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꾸짖으셨어요. 물론 성도들도 꾸짖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책임을 묻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너네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요? 네, 말라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4장에서는 결국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 엘리야가 올 건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신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 엘리야, 회개의 메시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창세기, 출애굽기 각 책별로 제가 한절 한절 그때는 씹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창세기 시대의 배경, 족장 시대의 배경이지만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읽어도 된다. 욥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책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 라이프에 어플라이가 되려면, 적용이 되려면 이게 씹혀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가장 소화가 되지 않는 책이 욥기였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하나님 저는 욥이 아닙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장, 2장에서는 서론인데요. 천상회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경은 신본주의로 읽어야 이해가 된다. 자,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거룩한 곳에 사탄이 조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성경을 한자도 읽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성경입니다. 자, 3장에서 31장에선 세 친구와 논쟁이죠.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내용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 세 친구가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세 친구가 와서 처음부터 뭐 말하고 막 논쟁부터 했나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뭐 죄를 뒤집어쓰고 같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진짜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물스물 근데 요바 너가 이렇게 된 거는 솔직히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한번 회개를 해볼래?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였겠죠. 자, 하지만 그게 바로 욥한테는 상처가 됐고요.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욥이 주구장창 나는 죄가 없다라고 뻗댕기는 모습을 보고 너 교만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되는데요. 자, 그 논쟁의 중심에는 고난의 이유가 죄냐 아니냐 그걸 놓고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2장에서 37장 가장 젊은 사람인 엘리후가 연설을 하고요.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도 연설을 막 하시네요. 근데 욥이 주구장창 이때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이걸 물어볼 거야. 나 이거 따질 거야. 나한테 변호해 주실 거야. 막 하나님 나타나면 이거 할 거야. 이거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난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만 나타나면 내가 그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욥아 네가 왜 그런지 알아? 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다는 말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거기 있었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회복이 있는데 욥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귀로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욥의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믿으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겠지.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또 시간의 자유도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지라는 조금의 기대치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자, 욥의 세 가지 요점은 이렇습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기복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이 생에서 삶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간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신학자들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에서 곧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 악에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신학자들도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인과 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시는데 때때로 의인에게 고난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죄인들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하여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뒤집어 쓴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게 조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듯이 저한테는요, 욥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저에게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내가 씹어서 소화시키기에 힘든 책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탄이 보는 신앙은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죠. 모든 이방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종교도 제대로 믿으면 복을 약속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구원, 영원, eternal life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물론 보너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 보는 신앙이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나만 잘되면 끝.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에게 제사 지내고 돈 갖다 바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깊숙한 중심을 보면 신한테 잘 보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찾아서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놓겠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갖고 있다는 신앙의 종곡을 딱 건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는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데요.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항상 좋은 거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되고, 나에게 항상 행복과 풍요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 보니, 자연을 보니, 또 역사를 보니,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보니 뭔가가 있긴 있어. 신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신이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구애받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저 사람 옆에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 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만약에 악한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악한 신이 우리에게 맘대로 합니다. 자기의 장난감 갖고 놀듯이 합니다. 기분 나쁘면 튕겨버리고 불면 우리는 죽는 거 아시죠? 날아가 버리는 거 알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것도 한 방이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악한 신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악한 신이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천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신이 악하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예를 전에도 잠깐 들었는데 북한의 그 공산주의 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거는 적합한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서 왜 북한 사람들은 그 통치자에게 절대 복종을 할까요? 복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통치자가 전지전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종해야 합니다. 자,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에게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는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다행히 악한 신이 아니고 선한 신, 본인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자, 구약 1강부터 45강, 신약 라이브 강의 1강부터 20강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만이 여러분들과 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구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